자, 이번에 볼 제품은 다영씨 이 제품 뭔지 알죠? 우리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맞아. 준비해서 그죠? 너무 잘 알죠? 무슨 제품이에요? 바로 트랙터 파레스입니다. 아 맞습니다. 저희 파레스인데요. 파레스가 처음으로 이 키엠스타에서 공개가 됐어요. 네. 진짜 저는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너무 거대하고 디자인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이어서 이 파레스의 진가는 저희가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. 함께 타보러 가시죠. 드디어 파레스에 처음 탑승해봤어요. 자, 어떠세요? 일단 보자마자 너무 깔끔하고 계기판이 달라진 게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뭐 자, 정말 빨리 바로 캐치해주세요. 원래 전방에 있던 계기판이 사라지고 측면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작업하실 때 밑으로 시야를 가는 게 아니고 양옆으로,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바로 계기판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된 그런 최첨단 트랙터입니다. 또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? 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트랙터를 타보지 않았습니까? 여기 버튼들이 진짜 많아졌어요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이쪽 우측 필러에 있던 버튼들을 저희가 이 암레스트 안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. 그래서 팔을 거치신 다음에 오른손에서 모든 버튼들을 다 누르시고 조작하실 수 있어요. 편리한 암레스트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에 딱 보이는 시야는 좀 어떠세요? 시야가 진짜 훨씬 넓어졌어요. 맞습니다. 저희 이 시야가요, 타보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파노라마 뷰라고 하죠.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지는 뷰가 정말 예술이라고 말씀하시고, 본네트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서 앞쪽까지 잘 보이는 이런 시야가 상당히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영씨 여기 앞에 한번 보실래요? 보이세요?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.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. 이 사이로 이제 시원한 공기들이 들어가면서 엔진 냉각도 잘 시켜주고, 캐빈이랑 본넷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도 줄고 진동도 줄고, 이러한 디자인과 기능성 때문에 작년에 트랙터 어워즈를 했어요. 거기서 우리 당당하게 파레스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성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습니다. 네, 내년에 MF 엄청나게 팔리겠다, 정말 시장을 휩쓸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, 파레스가 엄청난 기술력에 집합되어서 내년 사업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.